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방탄단 캐릭터의 BT21 공식 계정에 갑자기 뉴진스 광고가 등장해서 전 세계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 19일 BT21 공식 SNS 계정에 갑자기 뉴진스의 캐릭터인 버닌이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가 등장하는데요. 방탄단 캐릭터인 BT21 공식 SNS 계정에 다른 그룹의 광고가 등장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많은 방탄단 팬들이 BT21 계정을 방문해서 뉴진스 캐릭터 광고를 즉시 삭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9일 BT21 공식 계정은 SNS에 사과의 글과 함께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앞으로는 방탄소년단 관련 SNS에 뉴진스 등 다른 그룹들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공유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캐릭터 BT21 공식 SNS 계정에 뉴진스의 광고가 게시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BTS 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